매일 YTN 라디오로 흘러나오는 목소리 중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목소리를 픽해서 퀵으로 쏴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국감 여야 의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먼저 국민의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국감장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재명 지사께서 지금 민주당 대선 확정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몇 분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님들 대다수는 피감 기간을 감독하는 국정감사장이라기보단 네. 이재명 지사님 이 방패막을 이 자처하는 기존에 보지 못했던 사실 원팀 풍경을 봤었고요. 조경태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요. 아마 그 맹패를 집어 던졌을 겁니다. 이재명 지사 향해서. 예.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저 그 위선적이고 가정스러운 모습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을 거고요. 그 무슨 새로운 게 없었다지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그 증거 자료만 해도 차고 넘칩니다. 예? 어떻게 그 8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100억 이상의 그 배당금을 가져가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8천만 원을 갖다 투자한 사람이 1,700억을 가져가서 강남에 300억짜리 빌딩을 사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씨가 와서 정중히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야 될 그 판에 뻔뻔하게 말입니다. 그 비웃듯이 키키거리기나 하고 저는 이번에 그 오늘 그 국회 그 국정감사 그 태도를 보면서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서 서면은 아마도 그 명패가 그 날라갔을 것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죠. 대선 경선 후보였죠. 네, 최재형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무서운 후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제 이제 뭐 인상 깊었다기보다도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김용판 의원이 아마 조폭 연루설 이제 폭로하고 뭐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뭐 10여 차례 뭐 이상한 웃음소리 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재명 지사가. 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그러면서 이제 뭐 오히려 뭐 국회의원 면책특권 이게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대처하시는 걸 보고 뭐 결국은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답변을 피해 가시는데 야 참 무서운 분이다. 저렇게 대응한다는 게 저로서는 이제 뭐 상상이 안 가는 그러한 대응 방법을 보면서 야 참 무서운 분이다.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그 좀 불안한 느낌도 들었고요. 예. 다만 이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예상보다 날카롭지 않아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이재명 후보가 결국은 뭐 정면 돌파했다 이러기보다는 임기응변, 뭐 말장난으로 정면 거짓말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캠프 선대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목소리도 들어봐야죠. 언론에서 이재명 지사의 승리였다고 하던데요. 이건 저는 전혀 예. 이재명 지사의 판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예.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한 건데 이 눈 밝은 국민들은 무엇이 거짓말, 뭐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 태도라든가 전체 구조를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의 판정성이 아니라 어제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가 얼마나 궤변이 심하고 그다음에 이 앞뒤가 다른지를 보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오히려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 측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남국 의원입니다. 사실은 이제 대장동과 관련되어서 많은 이제 오해를 풀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였는데요. 네. 생각보다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굉장히 고마운 감사한 자리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굉장히 또 야당의 날카로운 공격들과 질의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런 어떤 날카로운 질의에 사실은 이제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흥분해 버리면 굉장히 그게 이제 마이너스인데 네. 흥분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질의했던 것이 굉장히 플러스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상민 의원은 어제 국감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딱 맞았다고 말합니다. 이재명 후보 지사가 야당 의원들의 그 뭐 질문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또 그 소상한 설명을 그 했다고 봅니다. 뭐 국민들 들으시기에 뭐 제한된 시간이니만큼 충분한 이해를 드리지는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야당의 질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의 질문에 뭐 허구라든가 또는 약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대답을 했다고 보고요. 반면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소문난 잔치에 뭐 없다 식으로 별 그 알맹이 있는 질문이 별로 없고 계속 언론에 그동안 나왔던 얘기를 새탕삼탕 하는 정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의 픽보이스 퀵보이스는 여야 의원들의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국감 관전평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1시 27분 43초 지나가고 있네요.